사원경에는 네 가지 주춧돌이 있습니다. 네 군데. 이, 뭐, 39품 중에서 네 주춧돌을 나눌 때 우리 흔히 신, 해, 행, 정이라고 이렇게 나눠요. 그죠? 신이라고 나눴을 때, 세주미염, 열애현상, 보현삼매, 세계신지, 하당세계, 비로자나품, 이 여섯 품을 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40가지 질문이 벌어지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합니다. 40가지에 대한. 예? 그 1회차 설법, 신의 설법이 이제 여섯 가지 품 중에 가장 중심되는 품은 무슨 품이다? 세주 묘원품이 하나의 주춧돌이 됩니다. 이 집이 있지만은 많은 석가래가 있고 중간에 이 도리가 있고 그 쪽에 대들보가 있고 중간 기둥도 있고 이렇지만 가장 중요한 집의 네 기퉁이 있는 기둥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잡을 때 1회차 설법에 세주 묘원품을 잡아야 되고 2회차는 해라고 신해 할 때 해 있지요. 해 부분은 열의 명호, 사성제, 강명법품, 그 다음에 머리 쭉 나와가지고 저 밑에 보현행품, 열의 출현품, 열의 명호품 2회차에 시작해가지고 31품이 해에 해당합니다. 신, 해. 이때 40가지 질문이 벌어지면서 그 40가지 질문을 이 31품에서 몸통에서 다 불교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열의 명호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열의 이름을 걸어 놓잖아요. 그죠? 열의 명호품 보면 열에는, 열의 명호는 어떤 것이 열의 명호냐? 사자후를 열의 명호로 한다. 원만 월을 열의 명호는 원만 월이라고 한다. 캄캄한 무명의 밤을 밝히는 달빛 같은 사람이다. 온갖 그 쪽제비 같은 그 뇌를 갖다가 하품하는 걸 찢어버리는 걸 갖다가 뭐라죠? 누가 하품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뇌가 찢어지더라. 그걸 사자후라고 한다. 또 혹은 서가몬이라고 한다. 혹은 고타마라고 한다. 혹은 비로자나라고 한다. 이게 열의 명호품 보면 부처님 이름을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옛 그 저기 약창계나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나무 비로 서가불 이렇게 해놨거든.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동급으로 같이 해놨습니다. 한경 속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어쨌든지 그 2회차 설법은 열의 명호라고 하는 거는 그 집 명호 문패가 이렇게 그 집 앞에 대문에 붙어 있으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열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김말또이 붙여놓으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김말또이 나올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돌을 하나 들고 노크를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는 문을 두드리기, 그 문부사지라고 두드리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주인공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두를 드는 것은 흔히 이제 대문 앞에 서가지고 돌로 똑똑똑똑 두드는 거를 돌로 두드려가지고 장난 맞추고 놀자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하두가 문제가 아니고 하두를 가지고 주인공을 불러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연불을 하면서도 연불이 문제가 아니고 생각이 끊어져서 안에서 누구를 불러내는 거예요? 김말또이 나와라, 김말또이. 그러니까 열의 명호에서 시작해가지고 열의 명호 사성제 강명박품 좀 해보세요. 정행행수 수미정, 수미정상 개참품, 보살십제 범행품, 발진공동 명박품, 불성도설 천공도설 천공 개참품, 십피양품, 십피양품, 십지품, 십정, 십등, 십이품, 아성지품, 여수랑 보살 주자 불보살 열의 피지 상해품, 열의 소 공덕품, 보현행급, 열의 출현품 누가 나와야 끝나는 거예요? 열애가 딱 출현해가 나와야 이게 해가 끝나는 거예요. 열애 명호, 열애 이름을 불러서 열애가 출현할 때까지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게 이제 신해 할 때 해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그서 가장 중요한 한 품을 뽑아라라면 수행의 결과물은 십지품입니다. 십지품. 그리고 이제 신해 행으로 넘어가잖아요. 행은 오직 한 품인데 무슨 품이겠어요? 이세간품. 행으로 옮기는 거 이세간품이 바로 이라고 하는 거. 세간을 떠났다고 하는 거. 세간을 떠났다고 하는 거. 예? 어제 뭐 우리가 그것도 할 때도 했죠. 처음에 부처님이 십신 초만에 이렇게 했잖아요. 십신 제일 처음 뭐예요? 중생신. 그다음에 국토신. 업보신. 그다음에 성문신. 벽지불신, 보살신, 불신, 지신, 허공, 법신, 허공신. 요 모네오는 좀 골치 아픈 사람들. 누구 대표라 경우쌤 외워보세요. 자, 처음에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요걸 갖다 우리 흔히는 생멸법이라 합니다. 생멸법. 세간법이라 합니다. 세간법. 그래, 우리가 흔히 사성 육범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출세관법이 있습니다. 출세관법은 세간을 벗어나는 법.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세간품, 출세간품. 그렇죠? 세간적인 욕심을 탐진치를 벗어난 세간의 탐진치를 벗어난 품을 이 떠났다 무엇을 탐진치를 벗어났다. 세간의 탐진치를 벗어난 게 이세간품인데 그걸 출세간품이라 합니다. 출세간은 성문, 영각, 보살, 불. 이런 분들 통괄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지혜가 간장한다. 지신. 그래가지고 있다는 입장에서는 법신, 텅 비었다는 입장에서는 허공신, 우리의 진법계, 허공계, 연기가 벌어져서 사판의 모습이 보이면 법신, 그죠? 그러니까 그 법신을 주관하는 안에서 밀어내는 힘은 법성, 모습이 나타나면 법상, 이해가세요? 주관적인 입장에서는 법신, 객관적인 대상에 따른 법계, 그렇죠? 아주 허공계이라면 바깥이지만 허공신, 예? 주관, 객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치밀하게 해놨죠. 그러니까 생멸법과 불생불멸법을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중생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이비설신인데, 그렇죠? 그 국토신이라고 하는 국토는 뭡니까? 색성향 미촉법으로 이루어져가 있다. 이거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이 자기의 업에 따라서 인가응보, 업보신이라죠. 업이라고 하는 건 인의 입장이고 보라고 하는 건 갑오죠. 그렇죠? 네. 업보신은 그래서 이게 중생신을 가지고 국토에 살면서 업보를 저지르고 요거는 생멸법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치에 환하신 것이 부처님이다 이런 뜻이고 또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성문신, 사제법, 고진멸도, 백제불신, 12연기 그죠? 무명이지 연행하고 행여제식의명성 명성연기 유경 초경소 수연의 애연지 치연유 유연생 생년 노사 우비 고뇌 요 12연기가 쭉 벌어지는 것이 벽지 불신이 그걸 깨달아서 나가는 거고 보살신은 보시지게 해가지고 십바라밀 그다음 불신은 구경각을 이루신 분들을 얘기하죠. 그 통괄적으로 근본적 후득지가 이제 다 이제 관통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맞아 지신 그게 진법계 할 때는 법신, 허공계 할 때는 허공신. 이와 같은 이치들을 이제 뭐 쭉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이세간품이 행동으로 옮길 때 출세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신해 행이 오직 한 품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세간품이고 아주 중요한 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200가지 질문을 하고 구름이 올라가듯이 운흥 200. 그리고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물덩이로 쏟아보듯이 쏟아본 대답이 몇 가지죠? 2000가지로 병사 2000이다. 이렇게 사람들 다니다가 길 물어보면은 어진 사람들은 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이러면 택시 타고 가세요, 버스 타고 가세요, 자전거 타고 가세요, 걸어 가세요, 뒤로 돌아가세요, 버스 몇 번 타세요, 지하철 몇 번 타세요 다 가르쳐 주는데 못된 사람들은 내 이 동네 안 살아요. 어떤 사람 대답도 안 하고 가버리고. 길 묻는데 나 불교 안 믿어요. 이런 사람도 있고. 길하고 불교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나 불교 안 믿는다는 사람도 있고. 나 교회 다니려고. 그래. 그런 분들은 이제 한 가지를 가지고 다양하게 가르쳐 주는 사람은 마음속에서 진여심의 대자 대비가 작용하는 상태고 그러니까 길을 뻔히 알면서도 안 가르쳐 주는 사람들 악독한 사람들이고. 예. 그래요. 저기 하여튼 이세간품은 그렇게 이제 정리되고 입법계품은 넘어오면은 입법계품은 한 20권쯤 되는데 60권부터 입법계품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입법계품은 무슨 법회, 무슨 법회를 나눈다? 근본 법회와 지말 법회로 나눈다. 근본 법회에서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있으면 저기 뿌리가 있으면은 안 뿌리가 이렇게 박고 어디 움직이는 법이 없잖아요. 잎사귀는 떨어졌다가 또 다시 돋았다가 꽃과 열매는 떨어졌다 붙었다 하는 지말이지만 가지는 그죠? 그 뿌리는 잘리면 죽잖아요. 그죠? 뿌리는 어디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사람한테 머리가 있듯이. 근본 법회에서는 입법계품에서는 보살들만 그 성불합니다. 보살들만. 보살들만 그 눈을 뜨고 여인 유목의 일강 명조 견 종종색이라 하던 금강의 얘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눈을 뜬 사람이 환하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눈을 뜨지 못한 스님들과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은 문수보살한테 끌려가가지고 사리불이 대빵이 되고 이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급여 비구 해각 등 이래가지고 출발이라면
근본이겠어요? 지말이겠어요? 지말이 되거든요. 그때 지말 부패에 끌려가서 제일 먼저 비구들이, 육천 비구가 승부를 하죠. 그 다음에 용들이 발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나머지 공부해야 될 삼수생들이죠. 삼수생들. 비구들은 재수생이고, 삼수생들 해가지고 공부 안 되는 사람들 어디까지 끌려갑니까? 복성, 동적, 사라짐에. 부처님께서 사라지셨다고 그 사라짐이잖아요. 어디서 나와가지고 출림, 임림, 근본법회는 어디에서? 스다림. 스다림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근본법회고, 임림, 저쪽에 수포로 들어가면 그 수포는 뭐죠? 사라림. 부처님께서 어디서 열반 드셨죠? 사라상수, 사라지셨다고. 부처님 나무 두 고리 있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이제 무여 열반에 드셨다고 사라상수거든요. 거기서 복성, 복복자서 가지고 복성 동쪽에서 문수보살이 법을 설했는데, 거기서 수석 졸업한 사람이 누구였죠? 선재동자. 선재동자가 수석 졸업하고 드디어 누구를 만나러 갑니까? 모든 선지식을 면접할 수 있는 권한을 얻잖아요. 면접권을. 그래가지고 복성의 부잣집 아들 선재가, 복성의 부잣집 아들 선재가 장자 아들이잖아요. 굉장히 선재동자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집에 창고가 막 일곱 개씩 생겨지고, 그죠? 칠보 창고가 생겨지고, 선재동자가 태어나니까, 열 달 만에 태어나니까 그 집에 있는 금그릇에, 은그릇에, 이게 뭐 보배가 500개의 그릇에 다 담겼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선재동자는 억만장자집의 아들이거든요. 억만장자집의 아들을 그 미륵보살이 인연을 설해주고, 또 문수보살이 또 인연을 설해주고, 출발해가지고 쭉 이제 53선지식이라는데, 53선지식이 아니고 이제 우리 오늘 이렇게 왕복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하안경에는 정확하게 저 뒤에 가서 미륵보살이 선재동자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성의 부잣집 아들 선재야, 장하게도 110선지식을 칭견하고 여기까지 왔구나. 하안경에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선지식? 110명의 선지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선지식 중에 법문이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시고, 이름이 있는 분도 계시고 이름이 없는 분도 계시는데, 정확하게 53선지식이라기보다는 몇 선지식? 110선지식이라고 경문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안경 약창계 구절도 110구절이고, 대충 옛날 어른들이 이제 해석해 놓은 건 이렇게 해놨죠. 하안경의 수행의 정확한 방법은 뭡니까? 바라밀행입니다. 바라밀행. 보시를 해가지고 넉넉한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청정하지 못해가지고 교통위반을 한다든지, 새치기 한다든지, 남고 훔친다든지, 남을 죽인다든지, 괴롭힌다든지, 교만을 뜬다든지, 아주 남 힘들게 하는 이런 정신 상태가 되거든요. 남 베풀어주는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라도 이게 감자라도 삶아가지고 나눠 먹는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규칙을 지키게 되고, 규칙을 지키 도덕적인 법칙을 잘 준수하는 사람은 인욕심이 있어서 잘 참고 견디죠. 잘 참고 견디는 게 딱 한경선 굳이 해놨죠. 이세해의 칭기 고락. 내 이익 때문에, 이익이 와도 내 거 아니면 삼위유리 같은 데 이렇게 나오죠. 영치단수언정 불치비제라. 내 돈이 아니면 내 손을 잘라버릴지언정 그것은 취하지 않겠다. 영치단수언정. 차라리 내 손을 마로 자르는 거야. 불치비제라. 내 것이 아닌 거는, 그런 건 좀 잘못된 말 같아요. 그래, 처음에는 이익을 주면 흔들리고, 그 다음에는 쫄딱 망하면 흔들리고, 그러니까 사업을 망하든지 인간관계를 망하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뭐 인생 끝내버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다 참고 견뎌야 돼. 회, 남이 나를 헐뜯으면 예민하잖아요. 해, 예, 남이 안 보이는 데서 칭찬해 주는 거 예라고, 안 보이는 데서 헐뜯는 거 해방하는 거 회라 하거든. 눈앞에 보이는데 칭찬해 주는 걸 칭이라 하고, 눈앞에 보이는 데서 막 쥐받고 이렇게 막 쥐뜯는 걸 기라 하거든. 헐뜯을 기자, 칭기. 남이 나를 헐뜯고 칭찬해 주는데 흔들림이 없다면 기해 찬예의 하우하힐이요. 나를 칭찬하고 나를 헐뜯는데 뭘 기뻐하고 슬퍼할 게 있겠느냐. 기뻐할 만큼 기뻐하고 슬퍼할 만큼 슬퍼하고, 너는 내 인데 바람을 불어라. 그러니까 나는 뭐 내 무심하게 살겠다. 이게 이제 하안경이 아까 얘기하던 이색안품의 태도가 다 그렇게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어쨌든지 뭐 저기에 설법의식 중에서 삼매에 들어가는 부분을 쭉 설명하다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부처님께서는 방강에 드십니다. 각 해차마다
설법의식에서 삼매와 반강이 바로 따르게 되는데 1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 반강하실 때 제일 처음에 중치지간에서 여기서 입에서 반강할 때 그때 반강 이러면 한경에서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10가지가 나옵니다. 시원찮은 반강은 반강 이름이 없어요. 예? 그 입에서 그러니까 40가지 질문을 하고 세주 묘원품에 등장하는 각 부류의 인물들은 몇 부류가 등장할까요? 40부류가 등장합니다. 40부류. 그러면 부처님의 이 치아는 몇 개겠어요? 질문도?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제압, 아 참 제압이 아니고 뭐죠.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강력한 거죠.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구중방강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방강을 하실 때 입에서 방강 아니면 어디에서 방강하시겠어요? 백호 미간에서 방강. 그러니까 부처님 그 방광 전부 다 왜 우리 불상을 모셔놓을 때 여기 다 그 다이아몬드 박잖아요. 그죠? 그 한경에서 전부 다 그렇게 방광하시죠. 그 1회차에서는 방광을 두 번 하십니다. 저기에. 자, 세주 묘음 열의 현상 보현 삼매 세계 성취 하장 세계 비로자나품 이 여섯 품 중에서 어느 품에서 방광을 하실까요? 비로자나품 아니고 열의 현상품. 그렇지. 부처님께서 모습을 나타낼 때는 어떻게 나타낸다? 방광으로 나타낸다. 그럼 열의 현상품에서 방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중방광에서 사바세계는 음성교체라 음성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한 데서 입에서 방광을 하셔서 이 법을 이제 설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방광은 어디서 하시겠어요? 백호 미간에서 방광을 하십니다. 백호 미간에서 방광을 하셔가지고 모든 불사를 마치고 부처님 어디로 들어갔다? 발바닥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2회차 설법에서는 부처님께서 방강을 하시는데 열의 명호품, 사성제품, 광명각품, 그 다음에 보살,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여기서 어디에서 방강하시겠어요? 광명, 광명이네, 그쵸? 부처님께서 광명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방강을 하십니다. 여기에 노랗게 되게 해놓은 부분 있죠? 오늘 도표 가지고 가셨는데 어디 아시겠죠? 예, 그렇게 이제 방강을 하시고, 자, 발바닥에서 부처님께서 방강하셨다고 하는 건 1회차는 음성으로 모든 중생을 40부로 중생을 제도한다고 중치지간에서 면문 중치지간에서 방강하셨어요. 그죠? 2회차에서는 발바닥에서 방강하셨어요. 그죠? 발바닥은 뭡니까? 사람에 비하면 머리, 이 나무에 비하면 뿌리, 발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수행에 비유하면 믿음, 신이 도원, 믿음은 도에 거느냐, 공덕 뭐라, 공덕의 어머니다. 어머니는 근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법의 바다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지혜로 건너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에서 방강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 근본 지혜를 상징하는 설법주 누구? 문수 보살이 2회차 설법주가 되죠. 그럼 발바닥에서 방강을 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막 그렇게 대충 넘어갑시다. 3회차는 천상으로 기어이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믿음이 갖춰지고 나면 신이 도원 공동모여 장량일체 재선법이요. 이제 모든 선법을 장량해가지고 단재 음앙 출 어루라 모든 의심의 거물을 번뇌를 다 찢어버리고 계시 열반 무상도라 기의 구경 열반에 들어간다. 신무가의 무가의 무유공포 원리 전도 몽상하고 열반에 들어가는 상태가 우리 현수품은 전체가 일곱 짝이 개송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송으로 되어 있죠. 거품이 끝나고 난 뒤에 3회차 설법할 때는 10주품이 이제 주로 되겠지만 3회차는 이렇습니다. 첫째 성,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10주품, 범행품, 초발신공덕품, 명법품. 그중에서 방강은 어디서 하실까요? 그렇죠. 개송으로 찬탄할 때 팝송, 쌍송, 개송 이런 거 할 때는 노래 부를 때는 뭐가 돌아가야 돼요? 방강이 번쩍번쩍번쩍번쩍 해야 돼요. 이러면 안 까먹겠죠? 뭐, 열의 현상이라든지, 광명이라든지, 개송, 이렇게 나오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수미정상 개참품에서 방강하십니다. 방강을. 어디서 하시냐면, 발가락에서 하십니다. 발가락으로 하는 것은 이 그립, 잡는 능력이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은. 그죠? 딱 지탱을 하려고, 유지하려고 하면은, 아까 뭐, 대충 하다 그래 말했는데, 저기, 세주 몇번 나중에 한번 해드리고, 발가락 이렇게, 꽉 잡으려고 하면 이론적으로 완전히 무장이 돼야 십해라기도 하고 십주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이론을 잘 이해하는
첫 번째 지혜 있는 당대가 그 3회차 설법이잖아요. 그때는 이론을 충분히 갖춘 사람은 뭘 갖춘 사람하고 똑같다? 발가락을 갖춘 사람하고 똑같다. 저디 환경 속에서 보면은 앞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손이 없는 사람하고 같아가지고 보배 섬에 살고 보배를 눈앞에 보더라도 하나도 자기 것을 집을 수가 없다고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형성이 된 사람은 이게 의욕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해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 의욕이 있는 사람은 이해력이 뛰어난데 공부에 의욕이 없든지 뭐 운동에 의욕이 없는 사람은 이해력도 뚝 떨어져요. 그 이해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기억력이 또렷해요. 기억력이 또렷한 사람들은 판단을 정사에 대한 옳다 그러다 판단을 이 자기의 데이터를 분석을 잘해요. 그런데 지혜롭게 거기에 적절하게 노랗게 쓸 건지 빨갛게 쓸 건지 크게 쓸 건지 단단하게 쓸 건지 둥글게 쓸 건지 무르게 쓸 건지 판단을 해요. 아주 그 선정이 갖춰지게 되면 물과 같은 유연성이 생기죠. 사람이 얼마나 유연성이 있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선정에 여유가 있는가 느껴져요. 어쨌든지 3회차 설법에서는 부처님께서 방강한 어디서 하신다? 발가락에서 한 거는 충분한 이해력을 뜻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이론적인 탄탄한 근거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그래서 자 3회차 방강은 수미정상 개참품 4회차는 성야마천공품 야마천공 개참품 10행품 10무진장품 이 네 품 중에서 어디서 방강하실까요? 야마천공 개참품 그때는 실천을 뜻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발등에서 방강을 하신다. 자 5회차에 넘어가면은 그럼 발등에서 방강하는 거는 10행이게 실천하는 겁니다. 그죠? 행동으로 옮긴다고. 그럼 5회차례 넘어가면은 부처님께서는 성도솔천공품 도솔천공 개참품 10회향품 어디서 방강하세요? 도솔천공 개참품에서 방강을 하시게 됩니다. 하시는데 그때는 방강을 어디에서? 무릎에서. 무릎은 굴, 신, 굽혔다, 폈다, 해향, 해향. 그 10회향 법문이 5회차 설법에서. 해소향대라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십지품에서는 방강을 어디서 하시겠습니까? 진정 방강동 방강은? 자, 십회향까지는 발바닥에서, 발가락에서, 발등에서, 무릎에서 방강하는 하체 방강은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방강 이름은 오직 미간이나 입에서 방강하는 것만 방강 이름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럼 십지품에서는 보살력 염명, 보살력의 염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것이고 구사론에 보면 광이라고 하는 것은 달빛처럼 환한 것이고 명이라고 하는 것은 별빛처럼 반짝거리는 거예요. 우리 광명하잖아요. 그죠? 광은 달빛 같고 명은 별빛 같고 촛불과 후레시 같고 예? 염은 뭐예요? 태양처럼 이글거리는 오로라가 번쩍거리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십지품의 부처님의 여기 방강 이름을 보살력. 보살력은 뭡니까? 바라밀행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 우리 낮에 배웠던 대로 무수이수. 닦음없이 닦는다. 금강경에는 무주이주. 머무름없이 머무른다. 원효선님의 귀신은 여기 빌리면 무리지기. 이치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다. 불연지가 대연이라. 그러하지 않은 것이 정말 그러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 되니까 그걸 갖다 보살력이라 하죠. 보살은 법성이 공한 줄 알고 사람이 안 올 줄 알고 기다려주고 하여튼 보살력 연명이라 하는 거 보살의 광명 지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광명을 누가 했다? 부처님께서 십지품에서 미간에서 방강하셨고 7회차 설법에서는 부처님께서는 찰나제 삼매에 드시고 아까 7회차를 잘 안 내요. 십정품에서 찰나제 삼매도 찰나제라고 하는 건 찰나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모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번뇌가 일어날 사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청양국사가 소추에서 해석을 해놓으셨죠. 찰나제 삼매를 그러면 여기서 부처님께서도 방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예, 7회차 십정 십통 십인품 아성지품 열애수량품 보살주처품 불부사의법품 열애십신상해품, 열애수공덕품, 보현행품, 열애출연품 어디서 할까요? 열애출연품. 열애가 출연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뜻하는가요? 방강을 뜻하는. 이제 7회차 설법 방강을 열애출연품에서 두 번 합니다. 처음에 방강은 부처님께서 백호 미간에서
방강을 하십니다. 이 방강 이름을 뭐라고 한다? 열애출연. 열애출연, 열애성김 묘덕보살이라고 하는 문수보살이 2층인데 문수보살의 여기에 정수리에 갖다가 부처님께서 쏟아부어 봅니다. 열애출연품에서. 두 번째 방강은 아까 1회차처럼 1회차는 입에서 먼저 하고 여기서 두 번 됐죠. 7회차에서는 여기서 먼저 방강하시고 그 다음에 입에서 방강하시는데 입에서 방강했는 건 누구 입에다가? 보현보살. 보현보살 입에다 쏟아버리니까 8회차에서는 부처님께서 방강 안 하셔도 삼매 안 드셔도 그 저쪽에 방강 안 하셔도 보현보살이 설법하면 자동적으로 부처님이 방강하고 동일시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현보살이 입으로 이제 부처님의 방강 입에서 나온 구중방강은 무에 무에 광명이라고 하거든. 무에 무에. 예? 두려움도 없고 장애도 없는 그런 광명. 광명 이름이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입법 개품이 오면은 부처님께서는 그 유명한 삼매 됩니다. 사자 빈신. 사자 빈신 삼매. 부처님이 뭐 이상하게 토끼 삼매, 쪽제비 삼매, 여우 삼매들은 별로 안 좋잖아요. 무슨 삼매들 하세요? 사자 빈신 삼매 이런 데 쫙 들어가시고 사자 빈신 삼매 들고 그때 부처님께서는 여기에서 백호 미간에서 입법 개품에서 방강을 한번 하십니다. 그 방강 이름이 보조 다 비추겠다. 삼세 시방 삼세를 과거 현재 미래를 보조 삼세 과거 미래 현재를 다 비춘다는 것은 뭡니까? 신불망치 과거법이라 망행대의 과거법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역불탐착 미래사라 미래 일에도 사로잡히지 않는다. 불호 현재 유소주라 현재 있는 방에도 우쭐대거나 쪼그라들지도 않는다. 그러면 요달 삼세가 실공적이라 삼세가 텅 빗다는 것을 확 비추니까 보조 삼세 법계문. 예? 방강 이름 간단하죠? 보조국사 널리 비췄다. 뭐를? 삼세를 비췄다. 삼세 뭐를?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법계를 비췄다. 그죠? 보조 삼세 법계문이라고 하는 건 출입할 수 있는 부처로 갈 수 있는 여지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예, 관문이다. 이게 관문. 방편. 그 부처님께서 사자 빈신 삼매 들으시고 방강은 보조 삼세 법계문 방강을 하신 부분이 어느 부분? 입법 개품 근본 법회 스다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목건년 사리불 아르누타 전부 다 보면서 그 자리에 강염당급 수미당의 모든 보살 500대중하고 성문대중하고 세주하고 모든 사람이 다 모였지만은 누구는 볼 수 없었다. 성문 일반 사람들은 성문 이하는 볼 수 없었고 오직 누구만? 보살 경계만 봤다. 그때 설법하시던 분이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삼매에 대해서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방강에 대해서 삼매와 방강이잖아요. 이 대보살들 두 명이서 근본법회 금강경이 설해졌던 기수극고동은 있잖아요. 거기서 설했는데 누구는 못 봤다. 마치 여롱 여명이라 눈먼 사람 같고 기먼 사람처럼 일반 성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이 얘기가 거기 이제 하원경 고 입법개품 근본법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방편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남쪽으로 길을 떠났다. 누가? 문수보살이. 그 남쪽이 다달해가지고 처음 법문을 설하던 자리거든요. 복성 동쪽이라는 사라림에 도착을 했다. 이해 가시죠? 거기서 수석 법문 듣고 우바세장 우바이 500 우바세 500, 우바이 동남 500, 동녀 500, 하여튼 2,000명 뭐 그리고 무수한 대중이 다 모였잖아요. 그죠? 복성의 사람이란 사람은 뭐 개미까지 다 나와서 다 법문 듣고 수석 졸업은 선제동자가 해가지고 선제동자가 이제 기위 낭구에 우리 그 아까 왕복사 해봤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출발하는 그 자리가 이미 원만해가 있었다. 우리 그 아까 왕복사 읽어봤죠? 그 기위 낭구라고 하는 게 기위 의지할 기자 기탁한다 이 말이지. 위를 기탁한다. 수행의 위는 뭐가 있습니까? 차별적인 항포문에서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 우리 유기 불란이 이런 것도 해봤잖아요. 그죠? 아 이것을 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치고 등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해졌다고 하는 것은 저 차별을 떠났다 이미 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을 이뤄서. 자, 여기서 있으면 전부 다 모든 사람이 있으면 같은 사람이라는 이 조건에서는 하여튼. 그런데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저처럼 얼굴이 뭐 백옥 같은 사람, 제가 백옥 같죠? 네. 이렇게 하면 전부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예.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그 저기 하원경 전체가 반강과 삼매 설법의식이 돼가 있고 그 뭐 중간에 나오는 보살 대중이라든지 설법주라든지 그걸 해놓고 그렇게 저기 청량국서 가판을 쭉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복가시 여는 그 무지개 색깔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하원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송들입니다. 테이프 갈아올 동안 잠깐 잠시 쉬겠습니다.